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기도에 관한 본문이에요.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본문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공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복음서에 겟세마네의 만의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겟세마네 기도 앞뒤에 있는 본문까지도 세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것,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이 사건 바로 이유가 예수님이 사로잡혀 가신 사건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사로잡히시기 바로 전까지 하셨던 마지막 행함은 무엇인가?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배신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베드로의 부인 예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세요. 예고를. 그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오늘 이 밤에,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기도 본문 바로 다음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잡혀가신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세 번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좀 있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럼 삼겹줄, 셋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실수로 한 번 예수님 모른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자기 의지와 결단을 담아서 확실히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가 명확하게 자기의 마음과 입술로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라고 마가복음 14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본문 앞에는 베드로의 세 번 예수님 부인하는 말씀, 그 뒤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말씀이 나와요. 이 얘기 기도와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제자 중에 세 명을 데리고 늘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장소로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열두 제자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아끼셨던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세요.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땀이 피가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잤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잤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어 있으면 베드로처럼 아무리 자기 안에 내적 확신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이거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너 오늘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거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본문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잠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는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부인하고 배반한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내적 확신이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적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큼은 열두 제자 중에 예수님 배신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적 확신과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예수님 배신할 자들이 아니라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잊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아유, 기도 조금 내가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팔아넘겨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내가 주님을 떠나요? 모든 제자들이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얘기했어요. 그러나 기도 없이는 그 당당함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배신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영적인 코마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38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세 제자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럼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깨어있어. 그럼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크리스천은 기도할 때만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크리스천은 깨어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잠들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코마 상태. 코마라고 하는 건 의학 용어잖아요. 심장은 뛰고 있고 피는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사고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어요. 그저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식물인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말로 코마 상태. 기도하지 않은 크리스찬은 영적 코마입니다. 본인은 뭘 움직이고 뭘 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는 너희들은 영적 코마 상태에 있는 것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된다. 시험에 빠지게 된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나는 시어머니 때문에 시험 들었고 나는 뭐 목사님 때문에, 나는 장로님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서도 시험에 빠져요. 자녀들 통해서도 시험에 빠져요. 그러나 냉철히 내가 어디서 시험에 빠졌는가를 찾아 들어가면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요. 그럴 리는 없지만 시험에 빠지는 방법을 목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확실한 성경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하지 마십시오. 99.9%가 아니라 100% 시험에 빠집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좋은 영화가 있어요. 일부 때도 봤는데 역시 극장에는 영화를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적어도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포함해서 또 준비가 잘 되고 여러분 좋아하시면 극장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영화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장재 전사님이 며칠 밤을 새면서 이것을 편집하고 코딩 작업을 했는데요. 영화의 제목은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워룸. 포스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워룸. 여러분 워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전시의 작전 상황실을 얘기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이 저렇게 적들이 어떻게 쳐들어왔다.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된다. 이것을 상의하고 논의하는 거. 이거 전시의 작전 상황실. 이걸 워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 처음에 봤던 포스터에 나오는 것처럼 전시의 작전 상황실을 워룸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디가 워룸이에요? 기도방, 기도방.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기도방을 워룸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예, 영화의 대략이 이 서두에 나오는데 이제 영화를 좀 보실까요? 끊어서 제가 좀 짜증이 좀 나시더라도 끊어서 좀 몇 개 끊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영화를 보고 하겠습니다. 자, 예, 틀어주시죠. Oh, that's almost 3 pages. And I could write more, but you'll get the gist of it when you read it.
Actually, I'm not gonna read it. My question to you is this. In light of all these wrongs, does God still love Tony? Do I just back off and choose to forgive and then just let him walk all over me? God is a good defense attorney. Trust it to him. And then you can turn your focus to the real enemy. The real enemy? The one that wants to remain hidden. The one that wants to distract you and deceive you and divide you from the Lord and your husband. You see, that's how it works. Satan comes to steal, kill, and destroy. And he is stealing your joy. He is killing your faith. And he's trying to destroy your family. If I were you, I would get my heart right with God. And you need to do your fighting in prayer. And you need to kick the real enemy out of your home with the word of God. It's time for you to fight, Elizabeth. It's time for you to fight for your marriage. It's time for you to fight the real enemy. It's time for you to take off the gloves and do it. Can't have my man. This house is under new management, and that means you are out. My joy is found in Jesus. And just in case you forgot, he has already defeated you. So go back to hell where you belong and leave my family alone.이 영화의 줄거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아까 여기 나와 있던 두 분이 대화하고 있었는데 왼쪽에 있던 그 아주머니가 엘리자베스인데요. 결혼해서 딸을 하나 두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이 기도를 놓치게 되고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는가 하니 남편이 바람을 피게 돼요. 아내 이외에 다른 여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렇게 불법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이런 과정이 생기면서 딸은 상처를 받아서 아빠한테 마음을 닫아버리고 온 가족이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때에 이제 클라라라고 하는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클라라 할머니에게 이제 지금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방을, 워룸을 만들게 되고 그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창고처럼 쓰고 있었던 잡동사니들을 잔뜩 쌓아놨던 그 방을 다 치워버려요. 근데 저는 영화의 그 대목에서 이건 방을 치운 것도 있지만 내 마음과 영혼을 정리하는 걸 수 있겠다. 잡다한 걸로 차 있는 것들을 다 치워버려요. 그리고 그 방을 기도실로 만들고 거기다가 말씀을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쓰고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사진을 붙여놓고 거기서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그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 보실까요? 어떤 일이 생기나?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좀 더 보시고 싶은데 짧게 끊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처음에 클라라 할머니 만나서 여러분 앞에 부분이 좀 잘려 있는데 클라라 할머니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너 남편에 대해서 네가 갖고 있는 불만사항을 다 적어봐라 그랬더니 막 잔뜩 적어가지고 할머니한테 드린 거예요. 그럴 때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야 나는 이걸 읽으려고 너한테 쓰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잘못을 하고 정말 나쁜 놈인데 네 남편이 하나님은 너의 남편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 거기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엘리자베스가 남편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남편이 이제 깨닫게 돼요. 나 때문에 지금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가, 나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가 그 기도실에서 그도 무릎을 꿇게 되고 그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에 보면 이 장면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전환이 돼요. 그전에는 막 그 몰래 이렇게 딴 여자 만나고 막 몰래 회사에서 이렇게 뭐 횡령하고 막 이러려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다음에 집에 오면 편하지 않죠. 딸도 자기를 안 좋아해. 아내도 안 좋아해. 늘 분노에 차 있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모두가 밝아지고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화 속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이 할머니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영화에는 좀 편집을 못 땄는데요. 뭔가 하니 이 할머니가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관계가 안 좋았어요. 늘 마음에 미움이 있었어요. 이 왼수 같은 놈 뭐 이런 미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 왼수 같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기도가 안 나와 너무 미워서 그래서 계속 밀어놓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영화의 그 장면이 할아버지 무덤 앞에 비석에 있는 무덤 앞에 딱 서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슬프고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죽기 전에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후회가 남진 않을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저처럼 그런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런 사람이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내가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반복하지 않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딱 기도가 끝나고 나자 영화에서는 엘리자베스가 문을 똑똑 두드리고 와요. 엘리자베스가 하는 일은 부동산 중개업이었거든요. 그가 그 할머니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에 기도를 놓쳐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시작된 영적 전쟁 가운데 패배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시의 작전 상황실이라고 하는 것, 이 통제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여기서 결정된 거에 따라서 군인이 움직이고 군수물자가 움직이고 무기가 움직여요. 이 작전 통제실이 운영되지 않으면 그 전쟁은 패배하는 겁니다. 이미. 크리스찬이 기도하지 않으면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쉽게 생각해요. 기도를 잊은 것을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전쟁의 전시 상황 통제실이 마비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우리 삶의 자리에 실제로 가족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것이 남편 때문이라고 아내 때문이라고 아이 때문이라고 부모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시작은 기도를 잃어버린 때문이에요. 인간관계에 금이 갑니다.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어떤 사람이 밉게 생각되고요. 그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줬던 어떤 일들이 막 날카로운 칼이 돼서 누군가를 찌르게 돼요. 우리 인생에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기도를 놓치는 크리스찬들이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게 되고 비전을 잃게 되고 거룩함을 잃고 쇠퇴하게 됩니다. 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에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십자가는 있고 건물은 있고 교회는 멋지게 있지만 그러나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서 뱉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는 왜 해야 하는 거 하니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부탁하셨기 때문이에요. 34, 35, 36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의 기도는 다가올 고난을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인류 구원에 죄로 인하여 죽어있어 희망이 없는 인류,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류 구원에 그 나에게 주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본인이 하나님께 받았던 인류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데려다 놓으면 잠들 거 뻔히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이 땅에 없는 그때라도 너희들은 기도해라. 나도 기도한다. 너희들 기도해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신 한 3분 정도 되는 좀 긴 분량인데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제가 봤던 수많은 뭐 크리스찬 영화 영상 중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영상에 잘 담아놓은 거는 이게 분명해요.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여주시죠. 영상실. 또 다시 봐도 가슴 설레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 이 아까 보신 영상의 첫 장면은 이 할머니가 다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을 탁 들고 뭐로 기도실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은 물론 성경책이 낡으면 기도를 많이 한다 이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책이 낡고 새거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할머니가 애지중지 들고 있었던 그 말씀 기도의 제목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할머니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할머니가 그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이 영화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온 영역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기도할 때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고요. 위정자들이 바로 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직하게 겁쟁이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바른 판단을 하고 서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능력자들을 다음 세대를 세워달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보고 다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데려다 놓으면 그 제자들 잠들 거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그들을 불러놓은 거예요. 그리고 새 복음서에 이 말씀을 또 넣어놓은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인류 구원에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루어갈 수 있어. 너희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기도 안 했던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예수님 떠나잖아요. 이들이 돌아왔던 것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 받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능력 있어 보이고 힘세 보여도 아무런 힘이 없는 성도요 교회일 뿐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말고 기도함으로 영적 코마 상태에 빠지지 말고 기도함으로 개인 삶의 문제들과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여러분 가정의 균열이 가고 있는 문제 여러분 비즈니스의 문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 모든 문제들 이겨갑시다. 클라라 할머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한탄하기 이전에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 워룸을 만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 7월 22일 월요일부터 우리 확대 중직회 회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서리집사 중직회원들, 또 TFT 멤버들이 교회에 와서 지금 기도하는 걸 시작했어요. 새벽 4시부터 6시,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 저녁 8시부터 10시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눠서
수십 명의 그 리더들이 직접 교회에 와서 유초등부실이나 본당에서 2시간씩 그렇게 끊어서 어떤 분은 뭐 4시간, 6시간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기도의 고리를 끊지 않고 일주일째 지금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18개 마을장님들께 엊그저께 부탁을 드렸어요. 내일부터 매일 18개 마을 가나다 순서대로 매일 좀 맡아주십시오. 월요일을 감사마을부터 시작합니다. 감사마을이 월요일을 책임져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와서 정해진 교회 공간에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힘들면은 여러분 마을에서 누구네 집도 좋고 카페도 좋고 다 좋습니다. 모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정 힘들면 그냥 있는 자리에서라도 정해진 시간에 좀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또 오늘 오후에 이제 에스더 오바다 단톡방에도 올릴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어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있은 자를 내가 좀 비껴갈 수는 없겠습니까? 피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인류 구원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닐라 새생명교회 처치 멤버들이 함께 기도하면, 워룸에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조국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고 이 필리핀 땅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믿음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걸 물려줍시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자녀 세대들은 부모님을 보십시오. 부모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무릎 꿇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워룸이 있는지 기도실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을 보면서 기도하는 걸 배우십시오. 주님께 무릎 꿇을 때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시면서 배우십시오. 우리 교회 믿음의 어른들, 리더십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른 어떤 것도 좋지만 기도하는 무릎을 물려줍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때는 고난이고 핍박의 때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처럼 기도하기 좋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2시간 깜깜한 암실에서 그 본당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한 분들이 지난주에 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분주하게 바쁘게 내가 살았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중직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었는지. 그러고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게 주님의 은혜고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그 2시간의 기도가 삶의 질을 바꿔요. 그 2시간의 기도가 일주일 동안 모아지면서 지금 교회 안에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처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써 생겨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다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왜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얘기 뭔고 하니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어떤 부모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기도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입술로 기도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기도는 무엇인고 하니 공부 잘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함께 행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결단과 실천과 행함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회사를 지켜주십시오.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회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끝나면 안 돼요. 마치 어디서 뭐가 툭 떨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해줄 것처럼 기대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가정과 회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는 그 기도와 동시에 가정을 지키고 회사를 지키기 위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일들을. 교회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입술로 얘기하긴 쉬워요. 그러나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난 3개월, 4개월 동안 제가 TFT를 하고 리더들과 계속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가면서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 기도한 대로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일하는 것도 쉽고요. 기도만 하는 것도 쉬워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불법적인 것이 아닌 모든 합당한 것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리더들은 지금 그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리더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여러분 삶에 우리 삶에 초대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셔서 시험에 들지도 마시고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별히 마닐라세 생명 교회 공동체에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그 사명을 이루셨다라고 하면 오늘 이때 온 교우들이 함께 워룸에서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